결국 허준혁 씨도 데려온 거죠? 네. 제이한테 들었습니다. 임동규한테 공 던진 이유. 그럼 이제 반대 안 하는 겁니까? 네. 이번에도 단장님이 맞았어요. 야구단 들어오려고 기록원부터 시작해서 악착같이 일했는데도 야구 모른다던 단장님한테는. 그만요. 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? 피곤하긴 해도 팀장님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. 팀장님이 반대를 하면 제가 한 번 더 생각을 하죠. 생각 바뀌신 적 없잖아요.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제 생각에 확신을 얻죠. 팀장님 말이 맞을 때도 있을 거고요. 허진욱 씨도 잘할 겁니다.